사장님 요거 보세요. 사장님 요거 약간 찌라고 생각하시면 입질 그냥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뭐냐면 빨았다 바로 뱉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시면 다음 타이밍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 들어보면 계속 시간 낭비하시는 거니까 그냥 톡 치는 순간 바로 거셔야 돼요. 걸 때는 탁 땡기면 안 됩니다. 얼굴로 펴요. 여기서 손목 살짝 꺾어놨다가 들어가는 순간 팔 쓰지 마시고 손목 스냅만 간결하고 빠르게 탁 걸어주시면 돼요. 예. 위로 번쩍 옆으로 다쳐요. 그러니까 위로 번쩍 요것만. 예, 예, 알아요. 거기 걸리면 요렇게 될 거고요. 예, 예, 예. 요때부터 이제 손에 느낌 올 거예요. 고기 잡는 느낌이. 손맛. 느낌 가장 많이 하시는 거. 내가 고기 들어 올려야 되니까 금단말. 이거 하시면 바늘 빠지면 얼굴이 큽니다. 예. 내가 여기서 손목으로 걸었으면 낮춰놓고 낮출 때만 쭉 세우시면 돼요. 일자로만 쭉 세워주시면 고기가 힘이 빠지면 앞에 공복 뜰 거예요. 고기 보이면 뜰채다 있으니까 뜰채 넣어서 딱 뜨시면 돼요. 하면 안 되는 거 들지 말고 담그지 말고요. 고기 실루엣 보인 데다 바늘을 긁거나 이거 하시면은 경고 없이 무조건 퇴장이에요. 이게 찔치기 아니에요. 마지막 떡밥 던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리 가시면 편한 자리 가실 건데 무조건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서서 하는 거 없습니다. 네.